미니멀리즘을 실천하다 혼란이 올 때. 20대 시절 한 친구가 자신의 휴대폰 목록을 보며 비장하게 말했다. 나 여기에서 불필요한 친구 목록을 싹 정리할 거야. 나 역시 정리 대상일까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부러웠다. 인간관계에 정리라는 대담한 표현을 쓸 수 있다니, 의도적으로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발상은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미 20년 전에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스트였던 친구는 시대와 유행을 앞서갔던 셈이다. 바야흐로 미니멀리즘, 정리의 시대다. 인생에 필요하고 기묘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자는 흐름이 대두했다. 불필요하고 복잡다단한 것에 둘러싸여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어릴 때부터 깔끔이나 정리라는 단어에 유독 취약한 나였지만 미니멀리즘의 정신에는 매혹되었다. 특히 자질구레한 전화번호부와 몇십 개 넘는 카톡 대화창을 바라보며 인간관계 정리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듯 던진 말에 상처받아 미니멀리즘을 선언한 순간도 있었다. 나 걔랑은 이제 연락 안 하고 싶어를 중얼거렸지만 얼마 후 그 친구에게 카톡이 오면 답을 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다. 쿨하고 단호한 미니멀리스트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었으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막상 정리를 시도하니 지금까지 맺은 인간관계를 손절과 유지라는 두 칸의 분류에서 넣기 힘들었다. 시도 때도 없이 내 길을 앗아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단호하게 손절 칸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분류가 불가능한 관계가 훨씬 많았다. 한때 절친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진 친구. 간간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헛소리를 날리지만 그를 상쇄할 만한 따뜻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지인까지.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리해야 할 인간관계 목록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목록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필요할 때만 나에게 연락하는 사람, 종교나 정치 신념을 나에게 강요하는 사람, 내 고민은 가볍게 여기거나 나와의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는 사람, 만나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활자로 표현된 인간관계 정리는 간단하고 명확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쿨하지 못한 감정이 새어나왔다. 미니멀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게 왜 이토록 힘들까? 모든 관계에 쿨하고 초연한 사람이라는 길은 멀고도 멀어 보였다. 완벽한 인간관계와 쿨한 어른에 대한 환상. 쿨한 인간상 이전에 전인격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 발단은 프렌즈였다. 영어 공부를 위한 주요 학습 자료가 된 이 드라마는 사실 아름다운 우정에 관한 이야기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속마음을 전부 내보이며 가끔 아웅다웅하나 곧 화해하는 사이좋은 친구들. 경쾌한 오프닝 음악만큼 드라마 속 인간관계도 경쾌하고 산뜻했다. 드라마를 보며 나에게도 저런 관계가 생길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품곤 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평생 친구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 머리가 굵어지고 인간관계 경험이 늘어났다. 드라마 속 세계가 어느 정도 환상임을 깨달았다. 물론 어떤 시점까지 나는 인복이 넘치는 꽤 운 좋은 사람이기도 했다. 학창 시절에는 공감대가 맞아떨어지고 마음씨까지 따뜻한 친구를 여럿 만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친구들 중 대다수가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니 물리적 거리가 생겼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육아 때문에 만남 자체를 성사시키기 어려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생각하며 연락이 뜸해진 관계도 생겼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더없이 좋은 이들을 만났으나 마음을 전부 털어놓으며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무래도 힘들었다. 프렌즈나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달리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애매한 관계가 쿨하지 않은 감정으로 들어차 있었다.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관계, 질척대는 마음이 존재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다.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변치 않는 우정과 친구에 대한 정의는 아름답지만 지극히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환상 속 관계를 나는 당연히 이루어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현실 속 인간관계는 TV 속 세상보다 변화무쌍하며 입체적이다.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였다. 친하던 이들 역시 강물이 흘러가듯 때에 따라 합류도 하고 다시 갈라지기도 하며 시간은 흘러갔다. 현실은 마무리 OST로 즐겁고 아름답게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었다. 완벽한 인간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처럼 쿨하고 단호하며 상처받지 않고 자존감까지 높은 인간형 역시 하나의 환상에 가까웠다.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판단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잘 견뎌내고 한결같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 SNS나 매체에는 가득했으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에 불과했다. 물론 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신의 자유를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SNS가 제시하는 관계 지침서가 도움을 준다. 특히 에너지 뱀파이어나 가스라이팅 가해자에게 끌려다니는 이들에게는. 그러나 쿨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 내 머리를 쥐어박는 중이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인간관계에 한해서는 누구나 조금씩 바보 같고 서투르다. 인간관계는 흘끔흘끔 뒷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 수학문제집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상처를 주고받을 만한 인간관계를 다 끊고 피한다고 해서 외로움과 고통이 0이 될 리도 만무하다.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없이 고고하게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사람도 많지 않다.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걸 증명한다. 뒤집어 말하자면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과제면서 최대의 고민거리다. 다수의 사람에게 그렇다. 그러니 자존감 높고 인간관계의 쿨한 어른에 대한 환상이나 고정관념은 살짝 내려놓아도 된다. 혼자 살아가지 않는 한 누구나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관계를 지속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유지하기 어려운 관계를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정리당하며 살아간다. 미니멀리즘은 바람직하지만 인간관계에 완벽한 미니멀리즘은 없다. 쿨한 어른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질척대고 부대끼며 살아가니까.